자, 오늘은 밀양 자연인으로 가는 준비 단계, 인공인의 아침 식탁 재료들을 보여드릴게요. 자, 이거는 꼬상추예요. 꼬상추. 얘는 이름을 잊어버렸네요. 이름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. 저게 뭔지 모르겠네요. 얘는 더덕이에요. 더덕. 더덕이고. 그리고 사이사이에 삐죽삐죽 올라온 거 있죠. 쟤들은 전구지예요. 전구지. 그리고 가끔 이런 민들레 잎사귀도 같이 함께 섞어서 먹기도 해요. 건강식탁이죠. 그리고 이쪽에는 설탕 토마토라는 건데 아직 구경한 적은 없어요. 열매 열리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겠죠. 그리고 씨앗을 마구마구 뿌렸는데 막 뭉쳐가지고 쟤들 이름은 모르겠네요. 뭔지. 그 다음에 가지도 좀 심었어요. 가지. 작년에는 뭐 순을 따줘야 된다 해서 토마토하고 가지하고 고추하고 막 내 나름대로 순을 땄는데 아들 모양이 이상하게 자라나더라고. 요번에는 좀 자문을 구해서 제대로 순을 따야 되겠어요. 하... 인공인의 삶은 잡초 제거에서 시작해요. 저 잡초 보세요. 오마이갓. 저걸 또 또 뭐 유기농으로 해야 되는데 해서 손으로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하... 그리고 이번에는 포도나무 한 그루 심었어요. 이게 뭐라더라, 무슨 포도나무라더라. 콩알만하게 열리는 그 포도 있죠. 그 포도나무인데 기대되네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왜냐하면 지금 제가 밀양 구치소에 오늘 강의가 좀 있어요. 그래서 미리 달려가야 돼요. 자, 그럼 여러분 또